안녕하세요, 왓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이죠. 한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밤 12시,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밤 12시 30분 정도에 12시 한 10분부터 대기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살짝 미쳐도 좋아라는 프로그램을 SBS에서 합니다. SBS에서 그것을 알고 싶다에 이어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와디의 신발장이 나오는데 아마도 시간이 조금 심야 시간이고 하니까, 하지만 와디의 신발장의 공개 방송에 이상민님이 나오는 재밌는 장면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오늘 잊지 마시고 밤에 본방 사수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요요. 아, 오늘 리뷰해볼 신발은요,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 바로 맥스 98 건담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맥스 98 컬러 중에서 건담 외에는 뭐 크게 이슈화되는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오늘 리뷰해볼 신발은 이 신발도 예쁘다 그 제품입니다. 바로 에어맥스 98 투어 옐로우 남노 컬러입니다. 나이키 에어맥스 98 9.5 사이즈고요. 64074410 5입니다. 화이트와 투어 옐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오지 컬러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좀 구매를 했는데 한번 제품을 볼까요? 오, 이 제품도 역시 예쁩니다. 예쁩니다. 자, 안에는 그냥 평범한 속지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신발만 그냥 바로 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자카르타에서 만난 나의 너무나 멋진 구독자 석재호 군에게 이 영상을 바치겠습니다. 석재호 군이 아마 이 신발을 제가 원가로 양도해 준다고 했는데 뭐 그때까지 마음이 안 변한다면, 마음 변해도 괜찮아 재호야. 그래서 이 신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발이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건담보다 더 매칭하기 쉬운 예쁜 신발이라고 생각하는데, 건담보다 예쁘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그런데 건담보다 빛을 훨씬 못 보고 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면 뭐 리셀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 건담의 디자인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같은 디자인이에요. 왜냐하면 98년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히스토리 말씀드렸다, 뭐 밑창이 GS는 95였다, 뭐 컬러가 어땠다, 뭐 아웃솔이 97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는 다 했네요. 네,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고요. 그냥 색감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가져올게요. 네, 건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신었는데요,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저의 주변에서 애 같다, 촌스럽다, 너 나이가 몇이니?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이렇게 보니까 건담이 예쁘네. 투어 남노도 투어 옐로우도 굉장히 예쁜 제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색깔 배합을 조금씩 비교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중간에 남색 같은 경우에는 예, 두 개가 정확히 같아요. 정확히 같은 색입니다. 네, 일단 정확히 같은 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앞코에 있는 스우시는요, 건담과 다르게 흰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회색으로 들어간 애벌레와 같은 이 메쉬 부분은 건담이 파란색이라면 얘네는 회색이 되겠습니다. 가장 크게 보일 수 있는 나이키는 건담이 빨강이라면 이 친구는 노랑색이고요. 에어 안의 색깔은 건담이 빨강이라면 이 친구는 노랑입니다. 건담의 빨강이 이 친구의 노랑이고요, 건담의 파랑이 이 친구의 회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예쁘죠? 예쁩니다. 아웃솔 한번 볼게요. 노란색 선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스우시 에어 구멍이 들어가 있고 XYXY97과 똑같은, 그리고 앞에는 노란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으면 앞에가 살짝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그 외에는 사실 이 제품은 건담과 같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어글리 슈즈 같다, 98을 매번 신다 보니까 이제 좀 요즘에 어글리 슈즈가 인기이기 때문에 조금 각광받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뭐 리플로, 아니 98년도에 무슨 어글리 슈즈예요, 어글리 슈즈는 그때 없었죠, 이게 말이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던 것 같아요.
98년도에 만들어진 디자인인데 요즘에 어글리 슈즈가 인기를 끄는 이런 시류와 잘 어울리는 신발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글리 슈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좀 어글리하니까요. 그런데 98 같은 경우에도 약간 언밸런스와 어떤 그런 정석의 디자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요즘에 좀 더 주목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착샷을 한번 보실게요. 98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 종이가 들어있고요. 자, 여기도 안에 종이가 들어있고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담 같은 경우에는 280을 신었는데 조금 뭐 넉넉하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투어 옐로우도 275가 적당하지 않을까. 어우, 정싸. 좋으네요. 정싸네요. 네. 뭐 일단 착용감 같은 경우에는 98 그 건담을 제가 신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같은 착용감입니다. 근데 디자인이 뭐랄까 건담보다는 훨씬 더 무난하죠. 무난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쿠셔닝은 뭐 훌륭합니다. 네. 러닝할 때 가벼운 러닝 딥한 것 말고요. 이렇게 예쁜 모습 보실 수 있다는 점. 제가 생각할 때는 건담보다는 훨씬 더 여기저기에 신을 가능성은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착샷까지 보셨는데요. 건담과 비교해서 절대로 꿀리지 않는 투어 옐로우 컬러라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정품 사이트 어디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중고 매물을 사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연 투어 옐로우는 건담을 이기지 못하는 컬러인가요? 아니면 개친가요? 얘도 오지 컬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들 어떠신지 리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오늘 밤 12시 반에 SBS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